양동, 광주시 양동 전통시장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장터이고 가장 큰 규모로 양동시장. 이야,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 옆쪽으로 또 복개시장이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이 화장실 어디에요? 가봅시다. 이 한 바퀴 돌려면 시간 엄청 걸리겠는데. 이야, 이불집이네. 이쁜 한복도 있네. 이야. 여기 골목골목으로 다 산 가게인데. 와, 애들 한복들 이쁘네. 있지. 여기 한복 골목이네. 한복. 한복 골목이네. 와, 이쁘다. 여기 전부 한복 골목이에요? 예. 이쪽으로도 전부 한복. 아니. 아니, 찾으러 가도 없어서 지금 전화해 본 거야. 네, 우리 그래. 한참 저리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와서 바로 나가라고 아기로 가고 있어. 우리는 무조건 뒷진다. 감마에 커버라. 이 상. 철물. 와. 철물. 주무시네. 아까 거기 누가 그릇. 여기 중앙이네. 건어물, 왼쪽에 건어물 시장. 이쪽으로 건어물 시장. 저쪽에서도 시작이 되겠구나. 와, 여기도 수산물이네. 우와, 갑오징어. 코다리가, 특대가 13,000원. 몽땅에 깔치도 10,000원부터. 쭈꾸미, 납치. 아, 지금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손님들이 많네. 감마가 좋아요, 좋아. 한국인의 밥상 이 신상에 한참. 안녕하세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일신상이 한국인의 밥상 예수신이 오늘 한번 맛보세요. 하나 꽂아놓고 있습니다. 하나 한번 보셔봐요. 홍어찜. 아, 꽂아놓은 거 하나 있어요. 오자마자 홍어찜을 먹어보라고? 그려보셔도 돼요. 쏠 텐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최불암 씨가 먹어봤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여기 몇 대야? 3대? 네, 3대. 3대네. 네. 오, 미남이시네. 저분이에요? 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 네, 아니, 저는 안 나왔어요.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네. 네, 괜찮습니다.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 나중에 택배도 되고, 킥도 되고. 네. 어머님 하나 드릴까요?
어, 격한 냄새 하나도 안 나네. 예. 네. 어이구, 몇 년 전 통역이? 여기는 할머니가 한, 우리 할머니는 한 50년 넘으셨거든. 50년 넘으셨어. 나물집부터 시작하면은. 양궁시장 계신 지가 50년 넘으셨어요. 네. 네. 여든, 네, 최불암 씨하고 동갑이셔요, 할머니가 또. 82세? 아, 85세. 85세? 네. 그러시구나. 85세. 토끼띠. 네. 토끼처럼 생기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손 한번 잡아야지. 반갑습니다. 재불암 씨 손 잡아들 손 하냐, 그죠? 어머니가 처음에 장사 시작하셨네. 젊은 사람들 몰라서 못 해가. 저 지금 홍어찜 무침을 먹어보니까 예. 너무 맛있네요. 아이스. 넘었어. 전국 택배 많이 가겠어요. 네, 전국 택배 많이 가요. 또 뭐 여기 뭐 여섯시내 고향 뭐 아침마당 뭐야 그 한국인 밥상. 아 저분이구나 저분. 저 사진이요. 예. 딸이에요? 미누리. 며느님이야? 예. 큰 며느님? 아니 큰 며느님은 하고 들어갔어. 그 몇째예요? 여섯째 며느리요? 셋째 며느리. 셋째. 셋째 며느님이 TV 6시 내외 딱 간판 쪽으로 나오셨네. 예, 예,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아들하고 배우가. 어 그러네. 아들인데 미남이시네. 저기 이제 최불암 씨하고 같이 한 거. 그러네. 저기 이제 손주는 몇째 아드님? 저분은 외손자. 외손자? 예. 어 미남인데? 야 5천원 내드리죠. 아무튼 건강하시고. 예. 다음에 또 봬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쪽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 어. 네. 안녕하세요. 일심이네, 일심이네. 예. 여기 이제 잡고 마셔도 안 돼. 여기 기름치. 이틀 기름이에요? 참기름. 이런 건 얼마씩 하는 거예요? 얼마냐고?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겁나. 이야, 불고기요. 엄청 싸불어. 여기는 무려 개인 빵집. 와, 유명한 줄 서는 집이네. 저 타이틀은 바꾸세요. 방금 내리 잡았어. 핫도넛 3개 2,500원. 대박 세일이구만. 가자, 얘들아.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쭉 이 길을 홍어, 소산물, 축산물, 잡곡살 담게 다이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한 마리 28kg, 세 마리 7.5kg, 6발치. 겁나게 커버려. 광주 양궁시장. 규모가 자 끝까지 가려면 몇 분 걸려요? 어마어마히 크네 여기. 양동시장이 크다고. 이쁘시네. 날씨는 더 이쁘요. 홍어 모심도 딱 해놓으셨네. 아니 보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은 보기.
왼쪽은 홍어. 홍어, 칠레산, 홍어 무침. 이렇게 해놓은 건 얼마씩 하는 거예요? 2만원. 이야, 전집이네, 여기는. 전도 부치고, 반건조도 80고. 고기도 많네. 다 있습니까? 이야, 이게 작품이네, 작품. 병어. 계란. 어묵집. 이런 기본은 얼마 이거? 3만 5천 원인데, 감사합니다. 물어봤어요. 야. 2천 원. 여기는 닭 다리. 네. 으뜬가. 응? 으뜬가 찾아고. 아, 보는 거예요. 아, 무친 거? 네. 넌 뭔가 내 동화지야, 지금. 무친. 아, 예, 예. 이쪽 편은 참 허원해. 이야, 만순의 떡갈비 엄청 크네. 얼마짜리에요? 만원이에요. 이게? 와, 대박이네. 만순의. 오, 다섯 장 만원입니다. 6시 내 고향도 출연했네. 뭐 맛있게 무치셔? 예. 어, 지금 막 무치시는구나. 언제 무친 거예요? 그 이거 먹어보니까 격한 향 냄새 안 나던데? 자, 양념이 들어가게 그래요. 쌈불로 해도. 그죠. 설탕이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양념이 들어가. 그러니까. 맛있더라고. 이쪽은 수산물. 이야, 달라붙어 있는 게 전부 쭈꾸미야. 문어. 여기 문어 시세가 어떻게 돼요? 돌문어예요? 싸네. 와, 크다. 아니, 무침이면은 들어가 누구래로 하는데 돈을 주고 가 30주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이 노는 날이네. 수산물 코너는 어느 쪽? 이쪽으로 가게 돼요? 여기랑 이쪽. 이쪽? 네. 이쪽은 뭐예요? 이쪽. 여기 전부 다 쫙 끝에까지? 코너물? 아, 이야, 겁나 커버려. 건어물 시장 쪽입니다. 곱창, 김. 이 곱창이 이런 거 얼마인겨? 그거 25,000원짜리. 이거 뭐? 그 앞에 거는 2만원짜리. 이 몇 장인데요? 100장. 100장? 예. 이거 직접 구우신 거야? 예. 직접 구워서 하시네. 이거 맛있어요. 이 100장인데 예. 2만원? 예. 겁나 싸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2만 원짜리만 나갔어. 나 지금 못 사. 취재 왔기 때문에. 네? 취재. 취재? 여기 뭐야, 동진물산? 예. 한번 돌고 올게요. 예, 예. 그 이런 거 택배도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두 개구나. 명함을 줘봐요. 완도? 저 신안에서 많이 오고. 신안 쪽에서? 완도에서도 오고. 어. 저 해남에서도 오고 그래요. 택배 서비스 하신답니다. 아우, 우리 아버님은 세련되셨네. 한자로 그냥 딱 박아놓으셨네. 뭔 취재하시오? 시장. 응? 시장 취재. 시장. 전통 시장. 그런데 뭐 거시기도 없구나. 카메라도. 카메라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걸로. 네? 요즘은 이게 최신판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나 처음 왔는데. 요, 대전 이남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에요. 대전 이남에서? 예. 그 남대문보다는, 동대문, 남대문보다는? 몰라. 그런데는 이제 서울이라 어쩌고 몰라도 대전 밑으로는, 밑으로에서는 광주 양동시장 제일 커. 그죠? 예. 광주, 그러니까 전라남도. 한 바퀴 돌려면은 한 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어, 나 지금 막 들어왔어. 그 여기 어마어마해.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여기가 지금 시장이 한 70년. 100년은 안 됐네, 아직. 양동시장 참 100년 됐대? 100년 넘었대? 100년 넘었대. 100년 넘었대. 누구야? 100년 넘었대. 100년이 넘었슈? 양동시장? 아, 모른대. 나도 몰라. 아무튼 그렇게 됐을걸요. 시장 택보면 돼요. 옛날에 빨리 하고. 알았어요. 여기 약초집입니다, 약초. SNS에서 이쪽 골목은 전부 김, 미역, 건어물입니다. 멸치, 산모형 진도가. 산모형 진도가 이렇게 생겼다. 고추 전문이야. 산더미에 쌓여있네. 저기도 고추네. 철물 씨앗.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아니에요? 철물 좀. 어르신이 오래되셨어요? 맨 제일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도 안 쉬어놨어. 이 시장이 몇 년 됐어요? 무슨 말이지? 시장이 몇 년 됐네. 모른 단계. 안 세봐서 모른 단계. 핵고추. 감나에 쌓여있네. 고추 전문이요. 고추 전문. 산더미에 쌓여, 저기. 약초. 닭집이네, 닭집. 닭 전문이에요, 닭 잡아. 토끼오! 꼬꼬꼬꼬꼬꼬. 알까지 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닭을 바로 여기. 즉석에서 닭을. 요, 잡아줍니다. 닭 한 마리 얼마씩 하는 거예요? 예, 2만 원짜리 듣고, 2만 5천 원짜리 듣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도. 저기는 아이 저기 이제 부서적이고요. 삼조기는 다 만들어서 해져 갖고 있고. 아. 네. 그 꼬집 꽂아서 다 해놓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나왔더니 수산물 시장으로 나왔네. 야. 이쪽 수산물 시장인데.
먹갈치, 병어. 갈치들이까지 싸게 드릴게요. 아, 예, 구경하고요. 알죽근이 기절했대네. 기절했어? 기절 초풍 해버렸네. 알죽근이야. 겁나. 보여? 그 왜 기절했을까? 이제 막 죽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기절한 것도 싸겠네. 아, 살아있는 거 키로야 3만 5천인 거예요. 근데 이건 2만 원. 2만 5천, 2만 원. 아, 딱 살아있는 게 4만 5천 원까지 가요? 네. 겁나 비싸네. 낙지, 꼴낙지. 이모는 어떻게 해줘? 75,000. 많이 올라갔네. 안 내려와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 저거 조기집이구나. 엄청 걸어놨네. 조기. 영광적인. 속이 손질하시는구나. 예, 걸 거는 거네. 보리 굴비, 보리 굴비. 이야, 좋네. 보리굴미 골목, 보리굴비 골목. 아직 들어갔었지. 시장에 수산물 시장이. 우와, 겁나게 크다. 한참 썰고 계시네, 홍어. 전부 홍어, 여기. 낙지, 주꾸미. 주꾸미가 근데 상당히 비싼데. 우리 사위는 여기, 어서오세요. 우리 사위가, 홀쩍 이렇게 있어. 이쪽에는 족발. 순대, 머리고기. 우와, 맛있겠다. 족발에 순대. 아니, 이따가. 이따가 먹어야지, 이따가. 순대, 머리고기. 병어. 좋았어. 이쪽으로 한번 물어볼까? 먹고 먹고 했지. 수산물 시장 골목 쪽에 냉장고에 공어는 공어. 냉동 꽃게. 응? 겁나 크네. 보고요. 저놈은 얼마씩 하는데 꽃게 저거. 알았슈. 이쪽도 수산물 거. 이쪽도 이
양동시장에 홍어, 홍어, 여기도 홍어, 저기도 홍어. 보리 굴비 얼마 시켜요? 6만원, 7만원 합니다. 6, 7만원이요? 와, 크다. 그건 얼마짜리예요? 네? 그 한 마리 얼마야? 내가 6만 5천원. 그거 몇 킬로예요? 몰랐는데요. 안 따라봤는데. 그 암놈이죠? 암놈도 있고 죽는도 있고 그래요. 아. 이건 암놈이네. 암놈이네 뭐. 암놈이 맛있대. 갑오징어 좋고 여기까지네. 이쪽으로는 야채, 채소입니다. 채소. 자, 채소. 적절 한번 먹어볼까요? 이 젓갈, 까나리 액젓. 여기는 채소. 와, 무 크다. 쪽파만 나와 있네. 대파는 없고. 젓갈. 현재 젓갈. 젓갈은 이 집이 제일 큰 집이에요? 예, 예. 형제 젓갈. 예, 예. 어. 2대? 예? 2대째? 예, 예. 2대입니다. 예. 그건 몇 년, 한 40년 넘었겠네요. 예, 40년 정도 됐어요. 형제 젓갈. 종류가 많네. 알겠어요. 네, 보십시오. 미나리가 이렇게 해서 5,000원. 어? 네. 아니야, 아니야. 대파가 비싸네. 이것도 내린 거예요? 5,000원이요. 5,000냥? 네. 섬초. 네. 대파가 엄청 비싸네. 미나리 한 단 5,000원, 6,000원. 아우기, 냉이, 보리, 저대기, 상추. 다 써놓으셨네. 무한 노지 시금치 5,000냥씩 3,000원씩도 있고 쪽파 다듬는 아주머니들이 많네. 뭐 드릴까요? 대파가 없네요. 네, 대파 여기 있는데요. 저 너무 조금인데. 빵집. 우와, 반찬 끝내드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오세요. 맛있는 반찬 많네. 예, 많이 찍으세요. 복순이 반찬이고. 찍으세요. 유튜버신 같구나. 네. 이 안에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식당이요? 여기도 맛있고 세기 분식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식당 가면 쫙 있는 골목이 없어요? 네, 여기밖에 없어요. 뜨문뜨문. 지금 뭘 버무리시네? 여기는 알파리 김치 버무리는 거예요. 어. 찍어 가세요. 우와. 그래서 여기는? 예, 네, 직접 버무리는 거. 와, 알파리 좋다. 우리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데. 나오세요? 네. 유명한 집이네. 네. 전 처음 왔어요, 여기. 네, 처음 오셨어요? 광주 양동시장 첫 방문, 첫 방문. 아, 그래요? 그래서 꼴목꼴목은 지금. 반찬 여기 몇 년 하셨어요? 오래 하셨어요? 7년 된 거 같아요. 네. 이게 버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죠? 그죠. 이게 허리 부러지는 일이요. 허리 부러지는 일이요. 맞아요. 얼털이 진짜 좋은데, 그죠?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오셨어? 단골 손님 오셨네. 많이 파세요. 네. 고깃집. 무등 축산 유통. 네. 여쭤 보세요, 검주. 아, 바, 구경하고 있어, 구경. 무등 축산 고기가 제일 잘 나가. 아, 무등 축산이? 네, 제일 맛있어요. 어. 100% 안 뜯어 있다가 지참에 뒤를 먹은 고기에 한돈입니다. 녹돈 한돈에 찍혀진 거 있죠? 메이커입니다. 오. 그, 저거 손질하시는 건 뭐예요? 육회예요, 생고 육회. 오. 무등 축산 유통. 제일 큰 거 같아요, 그죠? 여기입니다. 네네네네. 잠깐 봐도 돼요? 한우 내장. 국거리도 있고, 국거리. 족발. 왕족발입니다. 아, 좋네. 그 돼지껍데기 두 가지 얼마씩 하는 거예요? 네, 2,000원입니다. 겁나 싸네.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껍질도 맛있어요. 껍질이 맛있게 생겼네. 껍질이나 쫀득쫀득해요. 껍질이 다 똑같은 껍질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말씀을 네. 음악적으로 하시네. 음악적으로 리듬이 있어. 리드미컬. 아, 그렇게 딱 파시는구나. 이 정도면 얼마씩 하는 거야? 그림수마다 틀려요. 그라면 얼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라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라면 생고기요? 네. 그라면 6,500원입니다. 그라면 6,500원이요. 양동시장에 무등. 위가 다 틀려요. 무등 축산. 그렇죠. 종류마다 틀리겠죠. 콩같이 생겨서 이게 콩팥입니다. 아, 야, 콩팥 먹음직스럽 생겼네. 완두콩이 아니에요, 콩팥. 진짜 그러네. 이거는 동물성 콩팥입니다. 돼지 애가 콩알같이 생긴 신장 콩팥이 두 개씩 붙어 있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이게? 네, 5,000원입니다. 이야. 이거 얇게 생강이나 마늘처럼 편육해가지고, 볶아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아, 껍질이 딱 벗겨주시네. 네, 막을 다 벗겨야죠. 막을. 와. 사람은 콩팥이 몇 개 달렸대요? 몇 개 달렸을까요? 네? 두 개잖아요. 돼지는 몇 개 달렸을까요? 돼지 네. 집 얘기하자 세 개 달렸다고. 근데 두 분은 무슨 사이세요? 우리 오빠입니다. 오라버니예요. 친오빠? 네. 근데 여동생님이 여동생이야. 입담이 아주 기가 막히시네요. 오라버니가 입담이 1,000만 원씩 주고 배웠어. 뭘 해 하셨던 거 아니에요? 말을 1,000만 원 주고 배웠다고. 1,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네, 강의실에 가가지고 좀 더 주지 그랬어요. 아니 더 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아까는 이 리듬을 타더라고 이게 말이. 그러니까 그 억양법을 기가 막히게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딱 쓰러지겠어. 남자애들이 자빠져버죠. 근데 사장님은 은근히 재밌으시네. 아이고 뭘 재밌대. 은근히 아주 그냥. 어, 이거 콩밥 이렇게 해놓으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네. 네. 갖고 가세요. 네, 생고기 맞습니다. 저 통으로 아까 해놓은 저거 이런 지금 저거 몇 킬로 나가요? 이거요? 어, 이거? 한 6회라며 6회. 예, 한 2-3킬로 나가요. 2-3킬로 저런 건 얼마예요? 값으로? 통으로 피가는 거 나가요. 6,000원, 500원이 당겼으니까. 3kg만 예를 들어서 3kg 나가면은,
355, 368. 아, 66, 638 맞잖아요. 그죠? 맛보러 가려고. 자신 있으니까. 안 쓸고. 3만원만 받겠습니다. 네. 안 쓸고 얘기 들어. 엄마는 내가 써줘. 얘기 들어오면? 네. 하나나 서비스 줄 거 아니야? 네? 하나나 더 서비스 줄까? 지랄을 줄까? 신용을 줄까? 서비스도 또 즉석에서 따주긴. 자, 4만원입니다. 와. 서비스 그렇게 준 거죠? 대박이네. 이쁘신 사람만 드립니다. 못생긴 사람 돈 말아요. 이쁘신만 미인만 드린다네. 미모가 툭툭 나시니까요. 빵집이 또 굉장히 가까워요. 빵집이. 아, 여기? 네. 또 와요. 저... 아니, 막 누가 이쁘다고 막 빵을 사가야 되고. 오. 어, 빵집에 누가 있는 거야? 뭘 모르시네, 사장님. 아이, 얼굴이 이쁘다고 막 기분 좋아갖고 막 가서 빵을 사가지고 온다니까. 그래? 대박집이네. 양동시장에 오시면은 무등축산유통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건 좋고 가격 좋고 입담 좋고. 그죠? 대박이네. 하나분식. 이야, 김밥에 뭐 족발에 떡볶이도 뭐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뽕 따러 가서 송가인이 왔었네 여기. 이쪽이었어. 저거 금방 돌리셨구만은. 뭐 사람 먹게 먹게 해줘야지. 그래서 얼마나? 떡볶이가 기가 막히네. 진짜 맛있게 생겼네. 이거 얼마짜리 이거? 네 마리 5,000원. 와, 싸네. 꼭 줘 이거. 네 마리 드려요? 겁나게 싸불어? 양동시장 처음 왔거든 내가. 어디가 어디서 오셨네? 강원도에서 왔지. 언제 오셨네? 구경 왔는데 어우 진짜 크네. 이제 첫거래야 첫거래. 양동시장 첫거래. 첫거래 내가. 아, 첫거래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뭐 마음이 통하네. 이심전심이야. 한 나라 더 못 주고. 그지. 그런데. 나 오늘 얼굴 받는 사람. 그지. 됐다. 바로 도매. 여기도 부위별로 다 있네. 아유, 지금 3시를 넘어가는 시간에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네. 양동시장입니다. 광주. 여기는 광주입니다. 이야, 나무를 또 이렇게 대박에다가 이렇게 파시는 건 처음 이렇게 만나보네. 대박이야. 터줏대감이세요? 몇 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몇 년째? 몇 년? 몇 년 되었냐고? 50년? 근데 연세가 많으세요? 여든 진짜? 이제 며느리 볼 때 근데 한 60대로 보이시는데? 아유, 너 기름을 많이 잡수나 봐. 참기름. 들기름 잡수세요? 그 피부가 너무 고우신데. 아, 그 건강 비결이 그거네. 아, 들기름 이거? 들기름 이거. 안 높은데. 이거는 참기름. 아, 이것만 잡수셔? 예. 이 국산이잖아요. 이거 비쌀 텐데. 맞아. 얼마인데? 17,000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야. 양동시장에 광주 참기름집. 우리 어머니가 8학년 6반인데 뭐 60 정도밖에 안 보이세요. 너무 피부가 고우시고 여기서 한 50년 넘게 장사하셨네요. 저는 멀리서 왔어요. 강원도에서. 여기 양동시장 구경도 하고 홍보도 하고. 네.
구경도 하면서 홍보하는 거 처음 왔어요, 여기. 꽤 엄청,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양동시장, 광주광역시, 호남에서는 가장 큰 시장. 여기 몇 년 됐어요? 50년은 더 됐을 거고. 아, 요, 새로 신지가? 이 자리에서 옛날부터 있었어요? 한 70, 80년 안 됐을까요? 100년은 안 넘었어요? 100년은 안 넘었어요? 어우, 근데 진짜 고우세요. 그 최불암 씨, 그 한국인의 밥상 할 때 안 나오셨어? 한국인의 밥상. 이런 걸 해야지, 참기름 들기로. 안 하셔? 내가. 전쯤에 했잖아. 1심. 1심. 예, 아까 만났어요. 너무 고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 아들 봐준다고 왔는데 11시에 나와서 내가 들어갔을 때 됐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얼굴마담 해주시니까 손님들이, 예. 단골 손님들이 그렇죠? 암만 해도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아무튼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예, 예. 대박나시고. 예, 예. 광주 장기로 많이 이용하세요. 택배도 주세요. 택배? 오, 전화번호 여기죠? 7592652. 아드님이 몇째 아드님이세요? 네, 아드님이 장남이요? 몇째? 막둥이에게 물려받으시구나.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가격을 친절하게 다 써놓으셨네. 가만 있어봐. 저기 와서. 가격을 써놓으셔가지고 보고 사기만 하면 되네. 이쪽은 이제 도로가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쫙. 이쪽에 칸막이 깁니다. 양동시장역에서 내리면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시장으로 연결됩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야, 요것도 허니브레. 이거 오리 아니야? 오리. 오리 반 마리. 이야, 이거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한, 예, 만 원, 두 개, 18,000원 드려요. 대박이네, 그죠? 홍삼도 파시네. 홍삼 파는 집에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튀김, 핫도그, 고구마가 입어갑니다. 이건 뭔데? 돈가스 소스, 돈가스, 수제 등심 돈가스. 5,000냥으로 특가. 아, 이거 한우집이구나. 한우 암소. 모자가 여기 엄청 있고, 전당포도 있고. 모자를 한번 봐볼까? 겁나게 크네. 신발 백화점이네. 예. 신발 백화점이요. 신발 백화점 가운데요. 아, 여기는 아니에요? 예, 예. 신발 백화점. 겁나게 많네. 신발 여기 있네. 예, 앉았다 가도 돼요? 쉬시는 곳이에요. 앉아서 쉬어도 되세요. 진짜 크네. 화장실은 저 중간에 저기. 이 건물은 3층
2층까지 올라가셔야 되고요. 네. 건너편으로 가시면 2층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아, 화장실 위에 있어요? 네, 여기 1층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그러긴 한데 처음에 시초에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와서 만들려고 하니까 다들 좀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 전통시장의 화장실은 1층에 있어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맞아요. 고맙습니다. 신발이 많네. 화장실 3층. 이 앞쪽에 없나? 아, 여기 2층에 화장실 있죠? 네? 화장실. 예, 여기 올라가시죠. 일광이 낫겠다, 그죠? 모자. 네. 어, 가볼까, 수영장에? 차 있어? 내가 주문했다, 했다. 몰라. 수영장에.